이 36장이 뭐 낳고 누구 족장 찾다 보면은 문맥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저히 분간하기가 어려운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에서의 그 족보를 보면서 에서가 그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우리가 한번 깊이 좀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 하나의 그 중간 때를 다시 한번 지나가는 그런 장수가 돼서 37장 8장을 예비하는 장수고 35장에서 끝나는 것들을 이어가는 연맥의 한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 족속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에돔이라는 말 자체는 북다는 얘기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가 장자 상속권을 포기할 때 팥죽 한 그릇 쓰다가 장자를 파는데 그 색깔이 붉은 팥죽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에돔이라는 말은 북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토는 에서의 후손들이 일찍 세일 산지에 정착했고 정착시대는 기원전 23년에서 22년 세기경 이미 그곳에는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이 철강 산업이 강해져 가지고 이 군대에 그 필요한 또 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곳에 이 문명까지 올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시대를 만나는데요. 세일산 정착 이후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본토인들과 혼혈을 계속합니다. 그 이방 족속들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서 자꾸 이탈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 그 이 자손들의 이 대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를 보면은 가나안 정착 때 유다 지파와 접했으나 별반 접촉은 없었다. 그러나 초대왕 사울 시대는 부분적인 분쟁이 있었고 그들의 일부를 굴복시키기는 했으나 다윗이 에돔을 점령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었다고 사마 8장 13절에서 14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가파 방까지 세력 확보해서 온갖 항구를 건설하여 오빌과 아라비아와 해상 무역을 함으로써 솔로몬 왕국에 철을 공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로부터 다시 그 이후를 보면 여사바 시대는 에돔 족속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동맹하여 유다를 침범하였으나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 580년 기원전을 보면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바벨론과 동맹관계에 있었으며 에루살렘의 함락을 기뻐했습니다. 이 바벨론과 동맹했다는 이것과 에루살렘의 함락을 기뻐했다는 이 시편 137절 말씀은 우리가 그 에돔이 어떤 곳에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이해할 수 있는 표적이 됩니다. 포로시대 이후의 역사를 보면 AD 70년 에루살렘 멸망 때 에돔 족속들도 로마의 응집에 의해 멸망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즉 에돔이 하나님의 일을 에서가 가지 않았을 때 그 에서의 자손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없어지는 모습이 에루살렘 성전을 붕괴하는 로마의 시대에서 같이 멸망해가지고 역사에서 아주 사라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돌아오지 못할 어둠의 절벽의 길을 향해 가기도 하고 에서가 택했던 이런 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과연 에서가 택했던 이 길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에서 이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불신의 길입니다. 에서의 길은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자의 당연한 마음 자세를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길은 참으로 넓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의 비유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넓은 길은 지옥의 길이요 좁은 길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은 아주 평탄하고 즐겁고 내가 살 모양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길을 가는 자는 어두운 절벽을 향해 가는 자들인데 결과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느꼈을 때는 자기의 모습은 옛날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젊음의 때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젊음의 때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이 때를 잊어버리면은 그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불신의 길이며 빨리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단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길입니다. 에서가 재물을 이끌고 다처로 가는 모습을 그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양떼들을 몰고 이 떠나가는 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물질적 풍요함은 있을지 모르나 영적 풍요는 없는 절망의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와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육신적 안목과 정욕일 뿐입니다. 쾌락과 방탕 속에서 육신과 영적인 삶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혹시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세상에서 주는 자유함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는 평강의 기쁨으로 넘쳐지는 이 자유의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 말씀과 많은 찬송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은 종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죄인의 길입니다. 이 세 번째 죄인의 길은 우리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려고 가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서 떠나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모습들입니다. 에서가 택한 길은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죄인의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죄인의 길은 방향과 좌절로 끝납니다. 목표와 소망을 잃어버린 처참한 삶의 모습은 결코 나의 힘만으로는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우리의 의지와 주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당신을 찾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찾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으십니까? 우리를 사용해서 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길에 우리가 조금 서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역한다고 나서지는 않는지요. 이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면서 하나님 부족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당신을 도와 혼자 해결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쌓고 기초 위에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피곤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 피곤할 때 우리를 감싸주고 어려워서 힘들어 제자리에 섰을 때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면서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있지 않니? 담대하라.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의인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가기에 두렵지 말아야 하냐고 이 길을 가기에 피곤하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 중심에 기쁨이 충만하여 지어서 참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신앙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길은 어느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큰 신앙의 장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안목과 정욕에 사로잡힌 영적인 타락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 길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도우심에 여러분은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길에서 서지 아니하도록 에서와 같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귀를 두드리십니다. 이 길은 마음의 평강이 없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찬 안식이 없는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입니다. 이 길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에 여러분과 나와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신앙 고백하면 부르불 끓는 귀한 여러분이 저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